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B급 갬성의 영상을 제작하는 위튜브의 대표 고기환입니다. 다음으로는 잘나가는 유튜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봤을 때 마이 오피니언입니다. 그 컨텐츠 선도에 있습니다. 선도가 그 뭐 신선하다 이런 뭐 그런 의미보다는 컨텐츠를 선도하는 겁니다.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이게 뜰 것 같으면 미리 유행을 시키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먹방이 나왔다. 그런데 뭐 중국의 유명한 뭐 음식이 훠궈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올 것 같아.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아. 그럼 미리 유행을 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사람들이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얼리 어댑터보다 더 빨리 뭔가를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먹방계의 어떤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뭔가 콘텐츠를 진행해. 그럼 비슷한 콘텐츠들을 많아요. 근데 그 유튜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경쟁 유튜버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제가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비슷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과 보통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튜버는 굉장히 특이한 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빨리 친해집니다. 그리고 협업을 자주 해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들도 같이 먹는 일을 해요. 그러면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시너지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를 선도하는, 내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 중에 내가 남들보다 좀 일찍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먹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피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 원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을 해서 오는 것만, 그것도 술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안주로만 먹방을 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많이 먹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누구는 정말 조금만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특징이 있고요. 또 누구는 그냥 길거리에서 먹는 그런 먹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맛집을 찾아가는 뭐 먹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경쟁자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유튜버, 자기 같은 일을 하는 유튜버에 비해서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빨리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먹방을 하면서도 뭔가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뭐 대형 뭐 짜장면, 이거 10분 안에 먹는 그런 뭐 면 무료인 그런 집들이 있죠. 그럼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모든 유튜버가 고민을 하는 게 항상 컨텐츠입니다. 내가 먹방 컨텐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중복이 되거나 컨텐츠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컨텐츠 내에서. 이런 컨텐츠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도 마찬가지다. 뭐 왜냐면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본 사람은 좀 약간 재미없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또 힘든 거는 매일 올려야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 나는 처음부터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세 개로 줄었어. 일주일에 세 개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하루 이틀은 꼭 걸립니다. 그럼 다른 일을 못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하루에 하나 올리다가 2, 3일에 하나 올리면 알고리즘은 잘못 판단을 합니다. 안 좋게 판단을 합니다. 아예 추천을 잘 안 해줘. 그런 문제가 생기죠. 또 이제 알고리즘 말 나온 김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먹방을 찍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먹방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먹방을 보는 사람들한테 몇 명 추천을 처음 해줍니다. 그럼 먹방을 잘 안 보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요. 그리고 내 지인한테도 한두 명씩 이렇게 해줍니다. 그 지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러면 만일에 먹방 보는 사람은 먹방을, 예를 들어 난 먹방 보러 유튜브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계속 먹방만 봅니다. 거의 유튜브 콘텐츠의 80%를 먹방만 봐요. 왜냐면 먹방 보는 사람 계속 먹방만 보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또 이 프로그램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미리 사람마다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자주 보는 사람, 잘 안 보는 사람, 그리고 적당히 보는 사람들한테 이 콘텐츠를 처음에는 추천을 해줘요. 그 추천을 해주는 게 어디냐? 유튜브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첫 콘텐츠를 올렸을 때, 그리고 100명이 되었을 때, 그 1000명이 되었을 때, 10,000명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영상이 5분짜리다. 그러면 3분 이상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계속해서 컨텐츠를 추천을 해줘요. 그럼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독자 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촬영도 잘해야 되고 컨텐츠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편집도 재밌게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목과 썸네일을 잘 만들어가지고 클릭수가 많아지는데, 그런데 지속시간, 지속시청시간이 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무조건 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거 예를 들어서 촬영을 엄청 잘하는데 편집을 엄청 못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같이 하다 보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수준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촬영도 콘텐츠도 그리고 편집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성실한 유튜버들에게, 유저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올려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하나 혹은 2주일에 하나 올리고, 그리고 컨텐츠와 촬영 스킬과 편집 스킬이 올라갈 때 뭐 2주일에 하나 올리다가 일주일에 하나 올리다가 그리고 3일에 하나 올리다가 점점 발전해 가면 그만큼 추천 횟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의욕이 굉장히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컨텐츠도 별로 그냥 그렇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다 재밌어요. 남들이 봤을 때 재밌는지 어쩐지가 문제지.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막 여러 개 올리다가 갑자기 구독자 수가 안 늘어요. 당연히 안 늘지요. 안 늡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마 10명 넘기기도 힘들 겁니다. 아, 지인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유튜브를 하면서 지인 추천으로 구독자 수를 늘리면 그 채널 100% 망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지인 보고, 특히 단체 카톡방에 올리지 좀 마세요. 예? 망합니다. 죽은 채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유튜브의 특징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잘 나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친한, 적어도 친한 척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업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독자 수가 서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촬영할 것인가? 자, 컨텐츠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컨텐츠는 대상이 누군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하는 컨텐츠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대기업 인사팀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HR, 그 채용, 그리고 자소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을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런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기업에서 공개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 선생님 아시겠지만, 직원들 신입사원 들어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타파, 그리고 뭐 NCS라는 채용 제도를 택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채용을 할 수가,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한 번씩 다 해봐요. 그래서 어떤 자소서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력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소서 샘플을 만들어요, 제가 직접. 그리고 그걸 업로드를 하면서 샘플을 다운받게 해줘요. 그런 콘텐츠를 저는 합니다. 그럼 제 콘텐츠를 보는 대상이 누구죠?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아닙니다. 20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공기업의 첫 직장을 가지려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제 콘텐츠의 고객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지금 보시는 그 선생님들은 제가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좀 교양 있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교양 있게 말을 해야 되겠죠. 50대가 대상이면. 근데 20대가 대상일 때는 좀 텐션을 올려야 돼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채용 전문가였다가 지금은 영상 전문가, 반갑습니다, 고기한 PD입니다. 뭐 이렇게 텐션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 대상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막 자꾸 움직이는 이유도 유튜브를 찍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을 찍을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을 것인지, 아니 음식 요리하는 걸 찍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음식 먹는 걸 찍을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분해할 걸 찍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카메라 대수도 달라질 수 있고요, 카메라 각도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 찍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ast shot으로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west shot으로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knee shot으로 찍어야 되는지, 밖에 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동하는 건지. 근데 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웬만큼 카메라가 손떨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떨방, 손떨림 방지 기능을 손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다니면서 찍는 것은 좀 더 특별한 기능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짐벌을 가능하면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짐벌이라는 게 이게 무거워요.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기 귀찮아요. 세팅을 그때그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좀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살림탐닉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은 카메라를 하나로 찍습니다. 근데 그분은 카메라를 찍을 때마다 굉장히 카메라의 각도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바꿔가면서 찍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떤 내 타겟 대상이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찍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편한 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를 찍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카메라 세팅만 되면 따로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돼요. 근데 내가 뭔가 밖에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밖에서 나가서 찍는 거다. 그럼 누군가 또 나를 찍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에서, 또 실외로 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마이크, 집음이 좀 어려워요. 왜 집음이 어렵냐면 밖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운 소음을 집어넣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동 간에 카메라하고, 그리고 대상체, 그러니까 카메라 찍는 출연자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러면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샷건 카메라를 보통 야외 나가면 쓰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멀어지면, 그러니까 출연자 목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옆에 있으면 뭐 오토바이 소리나 자동차 소리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선 핀 마이크를 써야 되죠. 그럼 이 무선 핀 마이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비쌉니다. 저도 무선 핀 마이크를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살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하고 샀어요. 좀 맞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무엇을 찍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장비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절대 장비를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200만 원짜리 장비 핸드폰이죠. 이걸로 모든 것들이 거의 80%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게 어떻게 찍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찍을 것인지 결정이 되면 어떻게 찍을지도 같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찍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문화해설, 아니면 정치적인 의견들을 얘기한다. 그럼 나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정 카메라로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카메라가 삼바리로 고정한 고정 카메라입니다. 유튜버들은 이런 고정 카메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CCTV라고 얘기를 합니다. CCTV. 아시죠?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화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런 걸 CCTV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CCTV도 잘만 찍으면, 그리고 화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스킬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무엇을 찍었고 또 어떻게 찍을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또 하나, 시장성을 사실은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제 창지,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가질 때, 그때도 역시 사실 시장성은 고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충분히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제2의 직업은 내 만족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돈만을 위해서 직업을 가졌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면 퇴직한 이후에는 돈하고 관계없는 나의 보람만을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싶어. 그런 분들과, 혹은 그래도 난 생활이니까 여전히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분들과, 아니면 완전 100% 돈만을 위해서 난 살아야 돼. 이런 세 분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시장성은 있는가? 이 시장성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올리는 게 나의 오로지 100%내 만족만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돈도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냐면 이거 하다보, 이 시장성이라는 게꼭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좋아요를 눌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댓글을 달아주면 진짜 말 그대로 다시 업로드를 할 용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왜 찍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 고민에 따라서 영상의 어떤 컨텐츠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제 촬영 예시입니다. 뭐 카페나 식당이나 거의 비슷한데, 인트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트로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템플릿들도 있는데, 템플릿은 좀 그냥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물론 템플릿으로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템플릿을 안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 모션 파이브 같은 어떤 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귀찮거든요. 아무튼 자, 인트로를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식의 인트로를 사용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냥 일상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버스를 탄다, 혹은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갈때 그런 영상들을 미리 찍어놔요. 거기다가 제 관련된 로고라든지 아니면 제 컨텐츠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뭐 어떤 뭐 캐치플레이즈를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넣었다 뺍니다. 그리고 음악을 BGM을 깔죠. 그리고 인트로를 만들고 그다음 범퍼 영상을 넣어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인트로가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버는 굳이, 근데 이게 이제 정체성이니까,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트로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길든 짧든.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갔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나 식당이나 처음에 인트로를 이제 시작하는 개념으로 카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서 간단하게 뭐 자기 얼굴을 바스트샷이나 웨스트샷이나 니샷으로 뭔가 멘트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슬로우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점프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갔다가 그 스피드 램프라고 하는데,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더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또 빨라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음악을 깔면 어떤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영상 편집이 되었고 다 기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카페의 전체 풍경을 이렇게 이제 풀샷으로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카페나 식당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줌을 해서 카페에서 인기 있는 메뉴는 뭔지 이제 메뉴를 찍어줘가지고 사람들이 그 메뉴만 먹는 사람도 한 번씩 이렇게 컷 이게 이제 광고 형식도 비슷해요. 브이로그형 광고를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컷은 사람들의 후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촬영 예시죠? 그죠?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아침 프로그램에 뭐 어디 맛집 그 저 VJ 특공대 비슷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엔딩은 카페 로고라든지 카페 뭐 정보 어디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촬영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VJ 특공대와 그 유튜버의 가장 큰 차이는 VJ 특공대는 또 뭐 한 사람이 가서 다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가장 큰 특징은 유튜버는 시간이 더 짧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불필요한 건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가장 최소화된 어떤 그러니까 러닝 타임으로만 올리면 뭐 그런 뭐 유튜버와 VJ 특공대의 차이점이 생긴다. 그래도 VJ 특공대는 그 후에 스튜디오에서 뭐 이런저런 뭐 맛있겠네요 뭐 이런 워딩들을 해주지만 유튜버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특정 카페나 식당 갈 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상 알고리즘이 이런 거다 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여러분 예전에 바둑 AI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AI 그 똑같은 AI거든요. 그 이름이 뭐였나요? 바둑에서 어떤 그 우리나라 뭐 유명한 그러니까 전 바둑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바둑 좋아하시죠. 보시면 사람이 기계를 딱 한 번 이겼죠. 바둑으로 세 번째 이름 뭐였나요? 죄송합니다. 조은현 씨밖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아무튼 그 AI라는 프로그램 특징은요. 뭐냐면 뭔가 자꾸 학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과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 큰 틀은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영상을 딱 올리면 이 영상을 그러니까 적어도 10명한테는 오픈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노트북을 기준으로 첫 영상이 있으면 오른쪽에 추천 화면들이 쭉 뜨게 됩니다. 이 추천 화면 중에 내가 처음 업로드한 영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보통은 그러니까 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제일 땡기는 걸 클릭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방을 보고 있어. 그럼 옆에도 먹방들이 막 추천 먹방이 뜨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업로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 그럼 더 이상 추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AI가 그 다음 사람에게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먹방으로 올리면 먹방 컨텐츠를 썼다. 아니면 정치 컨텐츠를 썼다. 그러면 정치 컨텐츠를 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들어오면 얘는 한 시간 내내 정치 컨텐츠만 봐. 그럼 그 사람한테도 오픈을 해주고 그 와중에서도 정치 성향이 좀 나누죠. 그런 것들을 AI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보는 사람들, 그건 전혀 안 보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추천을 해주죠. 그리고 누가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몇 번을 보느냐, 러닝타임 중에 총 몇 번을 있다가 나가느냐, 뒤로 가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처음에는 3명에게 노출을 시켜줬다가 만일에 이게 거의 80% 확률로 혹은 90% 확률로 5분을 다 봐.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싹 누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AI 시스템은 아 이게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모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을 시켜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는 결국 광고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광고로 먹고 살지만 구글 유튜브 시스템은 광고를 먹고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래 러닝 타임을 사람들한테 고객들에게 오래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초짜리에 넣을 수 있는 광고가 없잖아요. 중간에 쪼개서 광고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유튜브가 추천하는 러닝 타임 10분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미만은 광고를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유튜버가 넣을 수 있는 게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번에서 두 번. 그 밑에 이제 영상 광고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뭐 밑에 거는 한 번 더 붙이겠지만. 근데 10분이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광고를 아무 때나 위치를 내가 직접 선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이상을 권장을 보통을 하는데, 근데 10분짜리, 2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영상은 보통 러닝 타임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 10초도 안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이제 죽이는 거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때까지 유튜버들은, 유튜브 시스템은 기다립니다. 좋은 말로 해서 기다린 거지,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죽은 채널을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보상입니다. 만일에 유튜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라면 그만큼의 수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유튜브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더 많아지고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겟형 광고가 가능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MBC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광고를 해요. 그 쏘나타 광고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MBC 뉴스를 누가 보냐면요.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 남녀가 보죠. 그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쏘나타를 누가 삽니까? 만일에 현대자동차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쏘나타를 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MBC 뉴스데스크에 쏩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적인 고객,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생각한 30대 초반의 남자, 그 고객층이 많이 사는데 그 고객층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굳이 가봐야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광고 수입은. 광고의 어떤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때 그 MBC 뉴스데스크에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25초 광고하는데 6천만 원 정도의 거금을 냈거든요. 그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근데 6천만 원짜리 이 광고, 그러니까 시간 타임을 지불하면 아무 광고나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기획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광고를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그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고객이 아니야. 그럼 리스크가 그만큼 생기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그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먹방을 본다. 그럼 주변에 맛있는 김밥집, 김밥천국이 내가 보는 영상 제일 앞에 범퍼 광고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맞춤식으로 영상, 광고 영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광고 금액만큼 유튜버와 유튜브 시스템이 같이 공평하게 폐하게 수입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그리고 대학생 이상, 이런 사람들을 키워드로 설정을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먹방을 검색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맞춤식으로 광고가 제작이 됩니다. 광고가 송출이 됩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선정이, 정확한 타겟 선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먹방을 보면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채널을 본다. 그러면 저한테 추천해 주는 건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이 주식과 관련된 채널이 뜨게 되는 거죠. 나머지 30%는 내가 혹시 주식 보는 사람들이 다른 영상을 연관지어서 본다. 그럼 그것들도 같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 쪽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실수를 잘 안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허한 시스템이 유튜브 시스템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촬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카메라의 대수가 정해져야 되고, 촬영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이제 오늘 배워볼 건 그냥 심플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는요, 하나 핸드폰으로만 무조건 촬영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촬영 장소는 집, 적어도 집이면 뒷배경은 깨끗하게만 유지를 하시면 돼요. 있어 보이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서재에서는 촬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내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을 뭐 20, 30대한테 가르쳐 주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의견을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괜찮습니다.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제발 서재 앞에 그리고 책꽂이 앞에서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유는요, 좀 이따가도 실제로 보여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게 뒤에 배경의 색깔들이 뭔가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막을 넣든 뭘 하든 정말 짜증이 납니다.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 그 보통 우리가 영상, 그러니까 서재에서 왜, 처음 보세요. 처음 하는 사람들 서재에서 촬영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재에서 촬영하면 내가 뭔가 확실히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그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편집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 책이 굉장히 많이 꼽혀 있다는 것은 진짜 짜증날 정도로 편집이 귀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색깔의 자막을 넣더라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넣어도 이미 그 어떤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 보면 처음에 초반에는 그 서재 앞에서 찍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명해지고 기획력이 나아지고 편집 스킬이 뛰어날수록 서재 앞에서는 1도 안 찍습니다. 만약에 서재에서 찍는다 그럼 책을 다 빼놔요. 그 일정 몇 권만 꼽아 놓습니다. 그럼 있어 보이는 거죠. 편집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과 각도를 신경을 쓰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장소는 아무 때도 다 괜찮은데 서재 앞에서만 하지 말자. 서재에서 하는데 책장 앞에서만은 하지 말자.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제가 오늘 굉장히 심플한 걸 하나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살림탐닉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이분도 보시면 9.25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이 다다랐는데 이분도 그렇게 올리는 횟수에 비해서는 빨리 성장하신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분 말 잘 안 해요. 음식 만들면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뭔가 전을 부칠 때 치익 하는 소리 있죠. 이 소리로 ASMR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 카메라를 한 대로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은 마이크를, 좋은 마이크를 써요. 그러니까 ASMR이 가능한 마이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런데 각도를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찍었을 때, 위에서 찍었을 때, 옆에서 찍었을 때 다 다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찍어요? 제일 좋은 거는 카메라를 여러 대 두면 좋겠지만 그러면 사실 나중에 멀티 영상을 편집하는 거 정말 그러니까 무겁게 돌아갑니다. 원래 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사양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쓰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뻥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한글,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한글을 돌리면 한글을 쓰는데도 아무 그 플로피 디스크 요만한 거 몇 인치입니까? 요만한 거 쪼끄만한 거 20, 30년 전에 요만한 그러니까 100메가 저장되는, 50메가 저장되는 플로피 디스크 쓰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그거 사용할 때쯤 우리가 한글을 돌릴 때, 그러니까 저장 안 해놓으면 한참 있다가 갑자기 뽕 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거 작업 다 날린 기억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으실 겁니다. 영상 편집을 하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뽕 나가지고 지 혼자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멀티로 이렇게 편집을 한다. 여러 영상을 동시에 아래 위로 놔두고 편집을 한다. 권장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영상 카메라 한 대로 촬영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게 편집은 촬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귀찮게 찍으셔야 돼요. 귀찮게라는 말을 굳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영상 작업은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편집으로 뭔가를 더 하겠다. 그게 더 귀찮아요.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캠핑하시는 분들 참고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는 거 보면 카메라 한 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올라갈 때 그러니까 흔히 TV에서도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저 끝에서 카메라 고정된 카메라가 내가 뭐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 영상 어떻게 촬영할까요? 내 혼자 있을 때 촬영 기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찍어주면 되죠. 그럼 없다. 그럼 내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놔요. 그리고 다시까지 옵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모든 영상은 그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촬영하고 편집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한 대면 좀 귀찮더라도 각도를 바꿔주면서 한 번만에 찍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금 넣고 볶는 거는 이 각도로 찍고 그리고 그 다음 고춧가루 넣는 건 앞에서 찍고 그리고 그 다음 원래 재료 들어가는 건 위에서 찍고 그러면 사실은 카메라 삼각대도 여러 삼각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찍을 수 있는 삼각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목이 돌아가는 삼각대 그런 삼각대가 있으면 여러 각도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카메라 한 대로도 굉장히 감각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산림탐닉 검색을 하셔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요즘에 핸드폰 편집으로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벨로라든지 뭐 핸드폰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요. 무료로 다운 100% 영상 편집 툴이 100% 무료다. 그거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거나 완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벨로도 처음엔 무료로 다운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 무료로 됩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컷 편집은 무료거든요. 근데 이제 효과음 넣어야 되죠. BGM 넣어야 되죠. 하나씩 다운받을 때마다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그 어플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편집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은 다 똑같아요.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든 아니면 편집 프로그램을 쓰든 뭐 예를 들어 용어라든지 그 방법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벨로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몇 가지 더 있어요. 멸치도 있고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키네마스터라는 프로그램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템플릿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출력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편집을 했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감각적인 그런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질이 떨어져요. 화질이 크면 클수록 화질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핸드폰의 용도가 편집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전화 걸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어플 몇 개 게임 요 정도는 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편집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걸 용량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큰 영상 편집을 카톡으로 보내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HD짜리를 5초짜리를 내가 보내면 카톡으로 보내면 받을 때는 SD급으로 받아요. 그럼 용량 자체가 확 줄어들죠. 그럼 화질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일에 SD급 같은 경우에 이 노트북 15인치인데요. 이걸로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게 뭐 옛날에 그 저 뭐 페르시아의 왕자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끊기는 영상이 나옵니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화질이 작아진다. 화질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속도가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으로 하면 5분이면 될 거를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20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빨래판을 보여드렸는데 이 목적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핸드폰 편집기랑 뭐 노트북 편집기랑 결국 목적은 편집을 좋은 영상 만들어내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손빨래를 하느냐 세탁기를 돌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편집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 돼요. 그런데 똑같은 양을 같은 양을 많은 양을 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리면 일정한 시간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온 데 반해서 손빨래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힘들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어떤 데는 깨끗한데 어떤 데는 깨끗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워보시는데, 배워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좀 편해집니다. 빨리 남들보다 빨리 배우긴 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영상 편집이 힘들다. 그 핸드폰은 그냥 내가 찍은 영상을 그냥 내 핸드폰에 저장할 용도로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아마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실 거다. 자, 그 다음으로 촬영 도구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또 이제 잠깐의 시간을 내서 또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상 편집을 안 하더라도 이 용어를 알고 있으면 왠지 있어 보여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 내 친구랑 우리 선생님들 친구랑 뭐 유튜브를 보시다가도 뭐 용어를 넣어서 아 이거는 바스트 샷으로 촬영 이래 얘기하면 오 왠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선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예 좀 약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SH 직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 고객층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젊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잠깐이라도 보시면서 어려운 영어들을 보시면서 잠깐이라도 웃어주셨으면 만족합니다. 자, 부감! 하이 앵글. 뭐 영어 굳이 안 써도 아시죠? 그 피사체를 높은 곳에서 내려부터 보는 각도로 찍는 게 이제 부감 앵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청자들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뭔가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소비자가 왕이 뭐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구독자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부감의 앵글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쓸 때는 이제 아이 레벨이라고 스탠다드 앵글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앵글을 많이 써요. 그냥 좀 평범한 앵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뉴스 화면에서도 그 보통 아이 레벨 앵글 많이 쓰시죠. 이거 뭐 가장 익숙한 거.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나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 고장이 났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로 촬영을 합니까? 카메라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노트북에도 요즘에 나오는 노트북은요, HD까지 또 지원하는 것들이 갑자기 있더라고요. 이거 좋은 것들은 HD까지, FHD는 아니더라도 HD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은 노트북은 내가 여기 앉으면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뭔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노트북을 카메라 기준으로 눈높이 맞춤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 안 하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화질하고 상관없이 이 노트북 카메라라서 촬영이 좀 안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 붙어 있는 이 화상 카메라로 찍을 때는 좀 노트북 자체를 올려주시면, 그러면 만일 이걸 뒤로 제끼면 더 안 좋은 각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자체를 올려주시면 그냥 아이 레벨의 앵글을, 평범한 앵글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각이죠. 이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피사체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야외에서 이런 찍게 되면 뭐 뭔가 인트로나 아우트로 쓸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런 표정으로 뭐 자신감을 주는 그런 앵글법이, 그러니까 굳이 앵글로 말을, 자막이나 앵글을 안 하더라도 이런 각도로 쓰면 사실은 뭔가 당당해 보이고 뭔가 자신감이 차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안 괜찮고 영상 편집을 너무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메라를 두 대 정도 씁니다. 그러면 자주 쓰는 게 제 밑에서 하나를 올리고요. 또 하나는 아이 레벨로 보죠. 그럼 이 그 기법을 어디서 쓰느냐. 백종원의 뭐 그 골목식당 봐도 밥 먹을 때는 밑에서 양각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양각은 주로 어느 때, 오늘부터 보세요.
어느 때 양각으로 촬영된 걸 편집을 하냐면 백종원이 뭔가 품평을 할 때, 그리고 뭔가 쓴소리를 할 때, 밥 먹고 뭔가 전문가 입장에서 뭔가 평가를 할 때 양각의 앵글로 많이 노출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앵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용어 자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고 위에서 찍을 수도 있고 눈에 맞춰서 찍을 수도 있고 밑에서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촬영입니다. 이 촬영 카메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많습니다. 카메라 제일 흔한 게 이제 핸드폰 카메라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삼성에서 나오는 건 보통 이제 두가 카메라는 핸드폰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아이폰 계열 있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거의 삼성이나 뭐 LG는 요즘 나옵니까?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아이폰 계열은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계열은 손떨림 방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짐벌을 사용하셔야 돼요. 짐벌도 그러니까 1축 짐벌 있고 2축 짐벌 있고 3축 짐벌 있습니다. 1축 짐벌은 그냥 뭐 그러니까 좌우로만 그러니까 움직일 때 좌우로만 그러니까 이 좌우로 움직임만 보통 막아주는 게 그러니까 흔들림만 감소시켜주는 게 1축 짐벌이고요. 3축 짐벌은 위아래 좌우 손떨림까지 잡아주는 겁니다. 당연히 3축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귀찮아집니다. 세팅하기가 어마어마하게 귀찮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럼 예민한 소리를 잡을 때 또 이제 마이크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에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바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디 저는 이제 아이폰 쓰긴 하지만 앞으로 촬영과 편집을 할 때 있어서만큼은 핸드폰은 삼성 안드로이드 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울트라라고 해서 8K 지원하는 뭐 그런 모델이 나왔고 그 제가 가서 이제 시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8차선 거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코 파는 것까지 리얼하게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그 100배 줌이 되고 막 그런데 8K 여러분 8K이 나오면 카메라 있으면 핸드폰으로 어마어마할 것 같죠? 안 씁니다. 왜냐면요 이 8K 되는데 이 용량이요 거의 뭐 한 500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이 500기가를 8K로 촬영을 하면 몇 분 만에 뭐 그러니까 500기가 다 찰까요? 예? 500기가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30분 만에 500기가 다 찹니다. 충분히 다 찹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편집할 수 있는 500기가짜리를 돌릴 수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물론 할 수 넣을 수는 있겠죠. 저도 굉장히 훌륭한 툴을 가지고 있는데 그 500기가짜리 영상을 상상도 안 해봤고요. 그 만일에 500기가짜리를 편집하는 편집 영상 원본이 500 그럼 욕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욕해요. 그거를 30분 만에 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8K 촬영. 보통은 유튜브는 보통 평범하게 SD를 지원을 해요. SD는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개인 선택으로 HD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FHD도 지원을 안 해요. 원래는 HD하고 FHD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외장하드 쓰시는 분 있죠. 1테라짜리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루에 올리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서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들은 말로는 하루에 3층짜리 건물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꽉 채워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FHD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4K, 8K를 지원을 하다, 촬영을 한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옛날 핸드폰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핸드폰이 있다. 한 2년 전 핸드폰이다. 그걸로도 충분히 화질 조절을 하면 훌륭한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팁들도 제가 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